2021 자 블리자드 철인 3종 경기 자 스타크래프트 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 4회 정도로 내일 자, 결승전까지 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자 김정민 씨, 정우석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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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엔트리가 준비됐다고 하는 엔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엔트리. 역시 윤조이님이 선봉으로 또 나오네요. 어제 이어서.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윤조이 선수 그리고 또 팀플에는 이선생 포셔 그리고 괴물지 류재영 뭐 이렇게 이제 엔트리가 좀 짜여져 있는데 예. 사실상 일단은 뭐 윤조이 선수랑 다롱이 선수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어쨌든 엔트리 자체는 좀 빗나갔습니다. 아 경기 준비 왜 이렇게 빨리 돼? 아 금방 되니까요. 그거 준비됐네. 자 일단 가면서 경기 보면서 말씀 나눠 가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인데요. 1년 만에 스타 중계합니다. 자 스타 첫 번째 세트 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첫 번째 세트죠. 네. 지금 이 윤조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노림수를 위해서 구드론을 지금 준비를 했죠. 근데 스포닝풀을 250에 240 56. 이 300이지만 안 되는데. 구투? 예? 구투? 이거 구투하고 올인 저글링인데요. 네. 사실 테란전에 할 때 그래도 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마당에 좀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본진에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좋은 게 앞마당에 해체를 지면 제가 볼 땐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럼 화면을 두 군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를 확실하게 저는 우리 네네. 선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걷기 전부터 봤어요. 아직 걸음을 못 배웠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뒤집기만 해도 예뻐 보이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랠리만 하나 찍어두고요. 가스 100 먹고 온리 저글링. 이것으로 예. 올인하는 게 왜냐면 앞마당 해철이 있으면 라바 다 못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글링이 10개 예. 나올 거 12개는 나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 그쵸? 포기할 거 포기하고 확실하게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벙커 하나 짓나요? SCB 왜 2개 나왔죠? 예. 이게 카이스트식 계산인가요? 이게 오 지금 크라니쉬 예 하나 일단 대각선으로 보냈고요. 하나는 가로방향인가요? 그 하스스톤 역시 게이머답게 가스도 100 딱 먹었습니다. 예 필요한 만큼만 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본진 보여주지 않고요. 입구 쪽 대기 나머지면 안 뛰죠 저걸? 예 입구를 왜 막아놨죠? 예 네 아까 노림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제도 입구 저걸 막아놨다 그냥 어떤 시절인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별로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저그가. 그렇죠. 일단 막아두고서 예. 예. 지금 본진 전략이다. 뭐 뮤탈을 럭커를 좀 이런 쪽을 예상을 하게 해 놓고 저글링만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원해처리 저글링인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원해처리 저글링 테크인 것처럼 한 다음에 저글링 모아뛰기. 그렇군요. 네. 11시에 그 뒤에 벌초 하나. 서플. 여기 여기 벙커 지금 벙커 약간 저글링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해철이 레어 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테크다. 그쵸 전략은 지금 전략은 윤조이 선수의 승리예요. 예. 이거 지금 가야 돼요. 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가자. 이거 가자. 저글링 숫자 확인 보자. 폭풍적인 폭풍적인 예. 아 진호야. 네. 진호 느낌의 폭풍적 가죠. 놀랍게도 예. 벌쳐 필요없어요. 야 너 뭐야. 예. 근데 이거 정면 벌쳐 본진이야. 이거 대응하려면 SCB 나와야 되거든요. 네. 가자. SCB 안 나오면 그게 같이 뚫어요. 이거 뚫어요. 뚫어요. 깨고 가는 게 맞아요. 깨고 가는 게 맞아요. 깨고 그냥 깨집니다. 깨고 벌쳐 저 시간 끌어. 벙커도 맞으면 터져요. 금방. 그렇죠. 안 됐고요.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벌쳐가 있더라도 피커니 안 되거든요. 아 본진 이거 다 죽어도 돼요. 저글링이 몇 긴데 다는 아니지만 여기를 뚫어야 돼요. 확실하게 벌쳐 잡았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아, 본진이 낫지 않아. 본진이 근데 이거 저글링 나오잖아요. 아따 그 공격만 그렇죠. 공격만 드론이 한 6개 정도만 있으면 투해철이 저글링 생산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래. 뚫는 분위기. 배럭 취소. 이거 크라니쉬 백돌이도 야 여기다 붙잡이야 이쪽은 잠깐만요 이러다가 네. 이거 다 잡으면 이 건물 띄움 네 그리고 드론 생산할 돈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드론 생산 돈은 있어야 돼요. 지금 킵해두면 돼. 킵해두면 예 그렇죠. 그냥 가만히 이러면서 네. 뽑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SCB 하나를 빼서 스타포드를 짓는다. 네. 이런 것도 예술이었는데요. 네. 저 윤조이님 본진 봐야죠. 네. 예. 이거 설마 드론 나가다 맞아주기는 안 되니까 지금 이 저글링 가서 벌쳐 잡아주면 예. 확실히 승리거든요. 그렇죠. 쐐기 굳히거든요. 이건 뭐 다 이거 뛰어서 그렇지 엘리죠.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 윤조이님이 이긴 건 맞는데 예. 왜냐면 미나일드에서 88원 있잖아요. 예. 그렇죠. 드론 뽑을 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잡고 건물 띄운다 무승부. 무조건. 예. 아 이게 공방이면 그런 장면 나오긴 예. 하거든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드론 찍었죠. 드론 찍었죠. 그렇죠. 자 버트로 잡고 들어. 잡고 들어 지금 잡고. 그렇죠. 잡고 들어 지금. 상처 없다면 얘가 마지막이에요. 얘가 마지막이에요. 이러면
이거 야! 이거 어차피 발업이야. 아! 예. 찍었어요. 그럼 머리 좋아요. 저걸 찍진 않았겠지. 찍는데. 와, 나이스 플레이. 예. 네가 PC방에 왔으면 띄운 다음에 누가 먼저 돈 떨어지냐거든요. 이거. 네. 그렇죠. 네가 누가 먼저 돈 나왔어요. 네. 이게 살아가서 본인이 들어간 다음에. 나 벌쳐. 아니야, 아니야, 벌쳐 잡아야 돼. 아직 모르죠. 자원 모르죠. 자원 모르잖아요. 내 벌쳐 잡히지. 내 드론 벌쳐 나가야 돼요. 벌쳐 나가야 돼. 바로 벌쳐. 바로 넣으면. 야 드론 죽으면. 자 50원. 50원. 이것이 윤조위의 전략이다. 네. 역사상 가장 비싼 50원입니다. 와.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이끈. 어. 이래서 하스스톤을 해야 돼. 머리가 아, 좋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거야. 이런 두뇌 명석함. 그렇죠. 예. 여기서도 스타포터를 지어서 그쪽 가스 입구 다 있거든요. 레이스 하나 딱 찍으면 끝나는데. 아 그쪽 무한대인데. 아 미치겠네. 자 그러면 5시에도 업데 살림 차리고 있어. 아직까지 버티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저글링이 발업됐는데 태그로 따라가니까 피커를 못 잡아요. 예. 피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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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환상적인 무비 물어. 오! 파이팅 보여줘 이제. 파이팅! 야 저글링하라 뭐해! 그라니쉬 파이팅! 야. 아 이건 근데 파이팅 해야 되는데! 예! 이러면 드론이 그냥 뱉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드론이 뱉어버리면 돼요. 스타 역사상 이런 저글링은 예. 없어요. 아니죠! 쫓아가서 어떻게 아! 야 벌쳐! 아 이제 드론! 자 잡았죠! 자 윤조이님 거의 다 왔어요. 예? 이제 뭐야 이거! 딱 걸렸죠? 오 이거 몰래 생산하고 있어. 아 이게 아, 스타포트 생각을 한 번만 했고 쓰면 되는데. 네. 아 이게 사실 이 벌처도 한 3벌처 4벌처 모인 상태로 컨트롤 했으면 혹시 모르는데 예. 아 이렇게 빨리 좀 그 발각되면은 사실 컨트롤로 발업돼서 힘들죠. 이러면 윤조이가 대열을 낚았습니다. 네. 와 이거 월척이에요. 자 아, 그러면 이거 부활. 오. 이거 시야. 아, 안 보여. 시야. 설마 이거를 끝까지 못 본다면? 맞아요. 한 5분만 안 봐주면 예. 억지로 못 본 척 한다면? 어? 오. 아직. 아니 그럼 아직 이게 모른다? 기대. 아니 제 개인적으로 이러면 도진광 임유한 격이면 더 멋진 드라마. 아, 그쵸 그쵸. 아, 정말 팩트로 도진광 임유한 그 역사적인 패러독스보다 더해요. 아 진짜. 아 걸렸나요 다섯 씨가? 아 그런가 봅니다. 아, 이건 나가는 게 맞긴 예. 하죠. 예. 저희가 좀 억지 얘기했지만 안 끝났으니까 다시는.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팀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자, 위치 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11시가 이 선생님이고요. 11시. 그 5시가 포셔 한 팀입니다. 그리고 6시가 이제 남은 일보. 그렇죠. 네. 그리고 원정 상품이죠. 조금 많이 특이하네요. 이 선생님도 지금 스포닝 짓고 11에 여기 다시 한번 투해 처리 건설한 다음에 가스 짓기. 그러니까 이게 그 연습 때도 좀 많이 나왔었던 예. 상황인데 이 선생님 그쵸. 같은 경우에는 해 처리를 조금 더 빨리 투자를 해서 예. 중후반에 이 저글링 양으로 승부를 약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사실 막 좋은 빌드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아, 그쵸 사실 아니죠. 예. 사실은 아니지만 나름의 최적화에서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그 3분 딜레이 되고 채팅창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이제 3년. 3년 후 얘기 지금 엄청 네. 여러분들 이제 웃고 계시네요. 아, 3년 뒤면 곧 서른이라. 3년 뒤면 서른이라고. 아 그래요? 아 저는 53입니다. 아이고. 예예예. 예. 네. 아 자 시간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원정성 선수가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게이트가 아주 매혹적이긴 해요. 도발이 좀 심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약간 대각 게이트 아니 뭐죠? 거의 못 봐가지고 저 김성재 같은 사람이면 못 참는 거 아닌가? 애들이 예쁘게 그렸다는데 그것도 이경민이네 이렇게 아 이경민이 있죠 건물 그러니까. 아름답게 요즘 이경민이 있죠 그쵸, 그쵸. 아, 심시티가 네. 이렇게 사실 아 맞다 수비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날아가더라도 취소하죠 그러면 근데 이거 어제 두 칼로 들어가는 거야 두 칼이 근데 3킬로 치면 이거 막을만 하고요. 예. 헬프는 지금 저 멀리 있어요. 이 선생님 멀리 있어요. 근데 이게 진로 다섯 5개치까지 찍히는 상황이라면 막는 예.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자, 잠시만요. 한 킬로 예. 헬프도 오거든요. 한 킬로라도 막혀야죠. 질럿을 트레이서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예. 원정상 앞서서처럼. 예. 그렇죠. 자, 일단 저글링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질럿이랑 질럿끼리 맷집을 붙여놓고서 저글링이 예. 딜해줘야 되고요. 근데 포셔가 컨트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선생님 자 중간에 차단. 이거 좋아요. 빈집 갑니다. 네, 이러면 프로브 함께 싸우면 결국 막을 수 있는 분위기 나오고. 비벼서 비벼서 나와, 이거 질럿 나오고요. 막을만 해요. 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 이 선생님 자, 백업 빨간 질럿도 있고 빨간 질럿 어디가. 쉽게, 너무 쉽게 막았잖아요. 예. 와 이거 두 칼날 이렇게 막아버리면. 포셔. 예. 포셔 장난 아닌데요. 네. 이러면 스타 세대 이 선생님이 출동합니다. 예. 84년생이거든요. 아~ 실제로 구사단
조교 출신. 구사단. 각잡힌. 또 인물 탐구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각색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사단.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의 움직임으로. 예. 이거 분위기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조교 출신. 이게 사실 3회 처리보다는 성큰 하나 더 지으면서 저글링 지금 라바가 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스를 더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모아서 되고. 모아서 모둠뜨기 한 번에. 왼쪽에 쳐. 가자. 왼쪽에 드론. 그렇죠. 아, 이게 너무 많아요. 네, 원정선 선수는 지금 백업이 한참 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 이거는 스타크 어떻게 막습니까? 스타크 하나 깨졌고요. 백업이 끝나가 스타크 다 깨지고요. 근데 왼쪽 선크. 네, 지금도 원정선 선수가 정말 먼 발걸음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상대를 하나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친구가 와도 이렇게 반가울 일이 기쁜 일이 없는 법인데 다 끝났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마가도 이미 막이 아닌 상황이고 인구수가 4가 됐습니다. 남은 내부 시간 태초 태초의 마을로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포셔의 나이스 디펜스.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군요. 굉장히 쉽게 막았죠. 예. 그렇죠. 이러면 좀 힘들죠. 그렇죠. 여기 힘 빠지죠. 그렇죠. 이런 심시티로 사실상 저글링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아니, 이거 컴퓨터도 좀 붙여질 것 같아요. 학원 1차에 딱 나오는 거 한번 해봐. 그렇죠. 이렇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아쉬운 게 이 건물 안에가 게이트가 살짝 요 왼쪽 한 칸 위로 붙이면 얼마나 어땠을까. 예. 아, 삼행시. 삼행시라고 했습니다. 삼행시를 봐드릴게요. 그래요, 그래 해요. 예, 해요. 뭘로 우를 띄울까요, 자? 자, 그래요. 이미 진 거. 예, 그 삼행시 뭘 해야지 우리가. 원정상 뭐 원정상을 할 거예요. 아니 뭐 할 거예요? 예. 류제용으로. 아, 류제요, 류. 자, 류. 류. 자, 여기서 원정상. 엘리 시키죠? 예. 아, 듣기 싫다. 류승용. 기원지. 아,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자, 겐지가 용검 썼고. 제. 그리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 좋아요. 삼행시 장인이에요. 역시 대기업 유튜버 홍 홍에서 재밌어야 돼요. 약간 어려운 단어 추가해야 돼요. 약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가 나왔네요. 홍이 조금 단어 선택이 좀 어려웠어요. 나름대로 그 무도 드립이죠. 정영서의 오늘의 메일 이벤트로 갑니다. 스타 기준. 자, 피닉스망님과 예마스터는 괴물지님의 대결입니다.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스타 기준. 자, 붉은색 테나니 괴물지혜님이고요. 5시. 그리고 예마스터는 피닉스망님. 오, 이거 더블? 예. 그냥 더블인데요? 이러다가 치즈한테 맞아 보면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 또 빨리 끝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극단적인 거 하다가 상대 빠른 대결 당하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한 거 같은데 스타의 김정민 비주얼 가장 스타의 진심인데 이게 7시로 가면 7시로 가면 한방 컷? 이게 서치라도 행시하게 기도해야 돼요. 과연 위로 올라 위로 올라 새로 위로 새로죠. 위로면 성공. 네. 최신 빌드예요. 아, 이거 최신 빌드예요? 초기 에트가 지으면서 질러까지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치즈러시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실제 도제욱 변현재식. 이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도제욱 그 사업 잘 된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더코 가봐야 되는데. 예, 남양주에. 예, 다산신 도시. 그렇죠. 아, 이거 가봐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제가 또 요직업 선배 아닙니까? 제가 가서 한번. 그렇죠. 예, 가서 딱 한번 팔아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훈수 타임 한번 가지죠. 예, 그러니까요. 예. 투 게이트 정도에서 멀티해도 되고요. 아니면 게이트가 아주 많아서 3 게이트에서 트리플 엑서스 짓잖아요. 예. 이미 게임은 터져 있다. 아, 이런 건데. 네. 네. 그런 박자가 아쉬워요. 서로 친한 거 아니에요. 예. 취했다고요? 그렇죠. 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셔틀 찍는 것도 안 좋은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변현재식 플레이가 아니라 던식. 장현재식. 네. 너무 유리하고 유리해진 상황에서 더 불려서 공을 굴리면 게임이 그냥 끝나 있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는 그런 게임이에요. 끝나 있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이게 막 상대방의 기회를 조금씩 헛나보려면서 주고 있어요. 상대편 지금 괴물드님 전부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없구나. 미니앱 보시면은 지금 거의 모든 멀티를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괴물 입장에서는 안 진마예요. 예. 이거는 안 진다 마인드. 아, 그쵸.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대비하고 후방감 이긴다. 예. 이렇게 이제 커맨드 타이밍 지금 하나 떡하니 지금 지어주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이에요. 예. 상대 초반에 딜들을 예. 어떻게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괴물지 선수도 여기서 약간의 이제 단점이 나오는 것들이 예. 자원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이제 몇 번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드롭지 갑니다. 여기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저 괴물지가 여기서 한번 이거 터트리거든요. 예, 괴물지 프로브점사 프로브점사 반응 속도 벌초 하나 둘 셋 이거 당했습니다. 이러면 당했죠? 또 괴물지 떨고 있고 다른 거 보기. 예. 야 괴물지 대단한 경기력.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바로 귀환해 버립니다. 드롭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벌쳐드랍 죽어. 와 이거 홍보 영상이었어요. 네. 벌쳐드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부관인데 캠페인네. 그러니까 벌쳐는 진동형입니다. 네. 진동형은 건물을 안 좋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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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프로토스는 그러니까 이거 순환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보급 병력으로 바꾸긴 해야 돼요. 조합을 갖춰야 돼요. 오피다. 이거 좀 러시 정말 좋고요. 자리를 주면 안 되죠? 네. 드랍십도 있거든요. 병진을 떨어지면서 같이 네. 가면은 최고입니다. 중앙 200 병력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마인 피니스박. 아 여기 못 들어갈 거. 예. 와 어떻게 들어갈 거? 탱크 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왼쪽.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첫째 가자. 마인 역대박. 좋아요. 네. 자 좋아요.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십니까? 추가 병력도 없나요? 추가 병력. 드라군 잘 펼쳐졌어요. 좋아요. 드라군을 많이 살렸다. 질러서 없으면 드라군을 때려버려. 거기서 벌쳐 잘 녹였습니다. 네. 자 1점사. 와 나이스. 자 이러면 유지카운트 148로 떨어졌거든요. 네. 수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닉스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 싸먹었는데 이게 사실 괴물지 선수가 마인을 조금만 더 이제 그 센터 지역 쪽으로 이제 매설해놓고 그렇죠. 그러고 싸웠으면 살짝 질 수가 없는 병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덕 끼고 벌처가 탱크만 지켜주면 이기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만큼 드랍 좋았어요. 예. 잘 떨구면서 마인 들고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 없어요. 박종구 다 이겼어요. 예. 이제 자 그럼 지금부터 또 괴물지님도 집착하게 마인 01업밖에 안 돼 있는 프로토스고 테라는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사실 아까 진출했을 때 한 2렙 정도 돼 있어야 됐었는데 그쵸. 저도 아마, 2렙인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아마 업그레이드 때문에 약간의 좀 전투 교전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병력 조합 좀 됐습니까? 질러 드래곤 말고 스타게이트 두 개 돌고 있었는데요. 마이 별로 네. 없으니까 네. 일단은 지금 병력을 소모를 하기보다는 아 네. 이거 좀 아크터를 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빨려 들어갑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도 왼쪽에 많이 오나요? 왼쪽에 병력으로 가자. 병력으로 이거. 근데 잘 나와요. 질러 단순 드래곤. 단순 드래곤. 뒤로 빠집니다. 야. 괴물지의 저력. 그렇습니다. 괴물지님. 본진도 좀 같이 있고 여기는 뚫겠다. 예. 이 판단은 좋아요. 아, 이번에 아비터 없이요. 그러니까 지금 피닉스박 선수도 뒤쪽에 여기 안 죽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주면 안 돼. 진짜 절대 주면 안 돼. 피닉스박. 예. 자 병력을 아 마인 제거 좀 하고. 근데 막는 분위기. 예. 아 이게 또 본진에도 아, 있었던 그 병력들이 같이 왔어야 되거든요. 그쵸? 단순 드래곤 가지고는 계속 상대는 조합인데. 이러면 괴물지는 삼삼업을 눌렀을 거고. 예. 업차이는 엄청나겠군요. 업차이가 지금 말도 안 되긴 합니다. 이 평정을 가지고 우회하면서 셋이 치고 자원전으로 게임을 만들면서 그쵸. 게임을 길게 보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쵸. 아, 셋이가 빨간색 점만이지 돌아가는 멀티가 예. 아니군요. 네, 이게 좀 말씀하셨다시피 병력이 약간 우회해서 예. 멀티를 먹는데 좀 손이 더 가게 하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야 됩니다. 이벡토스 가자. 근데 여기 공사범인데 이벡토스 벌쳐 잡고 예. 네, 질러지 뒤쪽에 있고요. 근데 시즈 배치가 워낙 좋아서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골리앗 이거 셋이 가나요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셋이, 가고 있죠. 셋이 가자. 셋이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직 늦은 거 아니에요. 깨기만 하면 괴물지는 커맨드 들고 예. 요거 어떻게 들어갈까요? 정면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비터 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실 탱크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리콜도 또 그 아빠 예. EMP 아비터 클릭. 아비터가 맞았나? 아비터 나나 있나? 맞은 거 같고 맞았어요. 아 맞았 명중. 네. 자 그러면 질러 드라군이 보병 힘으로 가자. 보병 힘으로 가면서 마인의 피해를 최대한 예. 덜 입어야 되고요. 네. 자 갑니다. 질러 먼저 들어갔고요. 이러면 여기서 드디어 이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이 병력들은 근데 자, 요 병력 살려보내면 좋아요. 살리는 거 좋아요. 살리는 네. 거 셋을 깨기는 좀 쉽진 않을 수 있고 네. 여기를 서로가 가장 중요한 자리 그쵸. 날려버리려면 드래곤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깨지는 못할 듯 합니다. 예. 진짜 시즈보드 탱크 배치됐고요. 네. 이쪽에 질러 놀고 있거든요. 커맨드
세자 질러 탱크 쪽에 붙나요? 탱크 쪽에 붙으면 붙나요? 또 왼쪽 탱크로 돌아가잖아. 됐다 깨졌어요. 커맨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탱크도 죽어요. 지금 피닉스 박도도 2등 많이 받거든요. 이러면 이제 됐어요. 거의 됐어요. 됐어요. 테란이 아웃이 끊었으니까 3시 대시 자원이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전력에서 테란이 아주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서 12시 볼트까지 잘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오! 네. 12시에도 자원줄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테란은 자원이 마르는 타이밍이라 예. 사실상 6시 하나예요. 근데 이거... 피닉스 박 선수는 위쪽을 다 가져갔잖아요. 예. 그리고 괴물지 세레모니용으로 이겼다 해. 오버했죠. 오버플레이 했죠. 예. 6시에 지금 뉴클리어 사일로 있죠. 괴물진님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예.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예. 예. 동선을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예. 자 일단 상대편 또 옵니다. 블랙스박님이 또 와요. 근데 여기 제 자리를 잘 못 잡았습니다. 이거 배세 잡고 예. 3시까지 탱크가 탱크 어디 있어요? 탱크 어디 있어요? 일단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좁은데 근데 여기는 소비가 현재는 되고 있는 분위기 시즈 모드만 하면은 막을 만한데 맞다. 좁은데 높은데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와 잔뜩 걸었고요. 잘 들어갔어요. 잔뜩 걸었죠. 이번엔 잘 마이 옵잡아 있어요. 야 스파이더맨 예 완전 예술이에요. 진짜 괴물이고 예. 막으면서 핵 떨어뜨리면 예. 스파이더맨이 진짜 스파이더맨의 그것처럼 막 쫙쫙 붙어 상대편에 가서 붙어요 그냥. 그쵸 접착 마인 와 캐논 꽃밭 예. 어디요? 캐논 이거 12시 쪽에 이제 드랍심 가려고 꽃밭. 했었는데 떨기도 없어요 저기 못 떨궈요. 자 그래서 내려서 근데 이게 옵저버가 바로 옆에 있긴 하거든요. 예. 이러면 뉴클리어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정신적 뉴클레오...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 옵저버 예. 뉴클리어 공격이 사실 어디서요? 못 찾을 것 같긴 하거든요. 뉴클리어 공격이 이거 맞아요? 네. 위에 예. 이 정도면 맞았죠. 뉴클레오 맞았죠.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시 자원 이제 거의 다 말라가거든요. 네. 이거 나갈 때 아닌데? 네. 스타테라는 먹어야 돼요. 테라는 지금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움직이면 시즈모드 풀 때가 아니라 시즈모드도 아니야. 시즈모드도. 네 이거 박정우 이러면은 네 열받아서 그냥 핵맞고 열받아서 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이렇게 딱 걸렸나. 근데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었는데 그 타이밍을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거는 피닉스 박이 피닉스 박 거의 뚫었습니다. 유니카운트 두 배수 차이. 어떻게 보면 기본기로 힘싸움으로 경기 거의 잡았습니다. 그럼 포스는 물량이죠. 그럼요. 드디어 물량으로 이겨야 맞죠. 리콜 드디어 아니 안 하겠죠. 예 네, 굳이 예. 있으면 좋고 하면 좋고 하면 좋고 세레모니로 여기 얼리기 얼리기 얼려요. 저라면 얼리기 만화 그럴 수 있어요. 예 만화 135 이걸 드디어 피닉스 박이 예 원래 뭐 쥐 및 박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피닉스 박이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네, 핵을 맞아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핵 맞고 바로 상대편에게 역로시를 해서 이렇게 큰 타격을 줍니다. 병력이 없어요. 지지. 야 이번 대결로 시청자도 제가 봤거든요. 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반응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정말 그 해설자들이 필요한 게 저는 그냥 해놨으면 중계는 하죠.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데 팽팽하면 팽팽한 대로 일방적이면 일방적인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근데 이거 이겼네. 제가 첫 중계는 1년 만에 중계할 때 거물줄에 괴물줄 아 괴물줄이면 거물줄 이겼으면 거물줄이야. 나는 건물줄이라고 할 뻔했어. 건물줄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아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신 거잖아요. 어? 최근에 괴물지 그 유튜브에서 거의 가장 잘 나가는 게임 유튜브.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언젠가 건물 살 거라는 예측을 하신 거죠? 그렇죠. 대전의 유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 예. 해석이 좋은데. 네,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세트입니다. 보시죠. 지금 다롱이 선수고 예, 그렇죠. 11시 다롱이 선수죠. 저그 류지영 선수는 테란. 다롱이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이 오드론 네. 또 빠른 스포니프를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어차피 후반 가면 네. 그 시청자들에게 더 욕먹을 거 그거는 또 차라리 그냥 오드론에서 네. 이기는 진짜 빨리 끝내자. 그때는 레니 아버님께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근데 대각 대각이죠? 네. 대각 오드론은요? 상대 입장에서는 구드론이에요. 네. 왜 이렇게 조글링이 맞는데? 좀 늦네. 오다가 체력 저하. 네. 유닛들에게도 감정에서 체력 저하돼서 네. 애들이 약해요. 네, 근데 뽑는 사람은 오드론이랑 가라랑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요? 맞춤 8배로? 와 본진 8배야. 이거 뭐하는 네.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스타일 없던 개념의 빌드예요. 류제용. 네. 역시 게임 천재.
원래 8배럭을 할 거면 전방에 짓지 않나요? 그쵸, 이제 최소 이제 앞마당 쪽에 네, 공격적인 빌드를 수비형으로 바꿨어요. 와. 그만큼 정말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혹시 근데 서치가 느려서 혹시 마린이 나가다가 저글링을 또 만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서치를 아예 안 가는데요? 그럼 혹시 벙커까지 짓는 건 아니겠죠? 네? 와! 지지! 완벽한데요? 예, 다 안다는 건가요? 이거 예, 2분 1분 58초 벙커를 짓기 비유를 누른 그 순간 지지. 와! 선지지 이건 이거 나 예. 얘기해 드립니다. 와! 와~ 이거는 매서운데요, 류재용 선수. 이것이 게임 천재. 류재용. 아, 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세상 이런. 아, 다롱이 님 뻔하다. 아, 제가 중계한 모든 e스포츠 경기 통틀어서 저 나름 중계 꽤 맞게 해 봤잖아요. 예. 근데 역대급 맞춤이에요. 이런 맞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잔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춤 아니에요. 아니, 시티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나쁜 이거, 남자다. 예. 이걸 어떻게 뚫나요? 아, 나쁜 남자, 류재영.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바로 때 있어도 못 뚫겠어요. 와, 이건? 아 지금이에요, 다롱이님. 아, 네. 지금입니다. 아 지지치라고요? 아예. 네. 아예. 지금이에요. 왜냐면 해설자가 지지치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해설을 너무 어려우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지 않잖아요. 네. 마음이 지금 벌써 좀 짠해지고 있어요. 네. 상대는 벙커가 있는데 네. 갑자기. 벙커를 히드라요 침대에 가자. 자! 아직 그 몸을 내서 있으니까 아직 6저글링이 남아있다. 신에게는 아직 6저글링이 남아있다. 신에게는 6저글링이 남아 남겨져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나는 파이어뱃이라는 나의 극상성을 복적까지 할 만하다라고 배웠다. 예. 그렇습니다. 간다. 빨간 옷만이 없으면 할 수 있다. 빨간 맞지만 아니면 아직 모른다. 웃기는 건 건물 배치가 거의 100점이에요. 예.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서플 하나 빼고는 100점짜리 배치. 예. 아니 이거 뭐냐고요, 류재용. 아니 엔데까지 들어와. 와, 그냥 예. 다 들어막았어요. 이거는 전멸로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거는 이거 테트리스예요. 진정한 예. 이 안에 나라를 만들었죠. 아~ 진정한 쇄국전체. 그렇습니다. 이 안에다가 지금 쇄국전체. 어떠한 문물도 그냥 안 듣고 안 볼게.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유인. 상대가 외세가 침입하고 있잖아요. 떡 없습니다. 외국에서 왜 외계에서 왜 그 그렇죠. 외계인 와. 이거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아, 지지가 나왔나요? 지지. 지지. 와. 아, 정말 이렇게 짠해도 될까요? 예. 네. 채팅창에 나오고 있거든요. 수비형 8배럭. 예, 수비형 8배럭이 그런 게 예, 어딨냐고요, 세상에. 채팅창 도배가 되고 있어. 세북테란 유선대원. 흥선대원군. 예, 류선대원군. 해설자가 지지치래. 아, 여러분 제가 중계하면서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아, 예. 우리는 미래와 결말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 아,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중계하면서 아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1%의 가능성을 저는 언제나 짚어드리는 해설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런 상황에 100%일 때 그 얘기를 안 하면 해설자의 자질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결정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테란. 자 우리 흑은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우리라고 한 것도 오래 봐서. 아 우리라고 해도 되죠. 아 그리고 결혼 직장도 가고 해서. 네. 하여튼 뭐. 네. 아구. 와 지금 예. 흑은장이 채팅으로 이미 시작했죠. 아기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아, 아구 맛이 어떨지. 야, 지금 슬슬 벌써 맛보기 들어갔어요. 입맛 따시면서. 아, 이거군요. 요 녀석은 어떻게 때려줘야 방송에서 욕도 덜 먹고 재미도 있으면서 어떻게 울릴까. 그렇죠. 아. 와, 어떻게 하면 우상이라고 그래 더 맞아보자 이러면서 상대의 이 좀 심리를 이용을 해서 좀 과감한 수를 던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네. 오늘 정찰 방향 아 미드 아 가운데 한번 다 체크하고요. 아 미드요 센터 쪽 중심이잖아요. 네. 미드요. 네. 미드 맞죠 미드. 센터지라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탑이네요. 네. 네. 모든 걸 다 막는 배럭 더블하거든요. 문장. 예. 모든 걸 고려하는 배럭 더블입니다. 예. 매섭네요. 예, 역시. 예. 예. 요것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흑은장 타임이죠. 이러면 프로백 올타이밍 뻔하니까 나가 있죠. 오기 전부터 때려놓고. 왜냐면 뻔해요. 상대방이 11시에 있고 프로브가 우회에서 돌았으니까 이 능선쯤에 왔을 거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맞아보면 뭔가 계속 숨이 막혀요. 아 그러게 맞는 프로브 입장에서 어떻게 네. 알고 왔지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앞마당을 늦게 보는 것 자체가 압박이에요. 네. 배력 더블인지 뭔지 모르니까. 아, 이게 내가 후군장인데 이게 안 맞아본 선수들은 좀 잘 몰라요. 이게 잘한 선수들 만나면은 네. 이게 그 초반 그 병력 움직임부터 다르거든요. 와 네. 아,
흑은자. 예. 네. 와, 너무하네요. 아, 멀티라도 좀 먹게 해주지. 네, 자기 맘대로. 예.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쵸, 그쵸. 흑은장은, 흑은장의 연말 쇼가 저는 가장 기대돼요. 그러니까 연말에 흑은장이 누구 만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짓을 할까. 1년 행은 연중 행사로. 네. 이번에는 아구찜이다. 이러고 다음에 또 누구냐. 이렇게 재밌잖아요. 아구찜. 아, 자, 드래곤 두 개 더 추가하고요. 흑은장이 혹시나 실수해서. 예. 벙커를 못 고친다던가. 예, 드래곤 네 개면 SB 네 개. 아, 이건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예. 저, 예. 야, 이건 저도 이건 기억나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따라 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껴서 토막이 기질이 나온다면? 아, 예전에 그게 있었죠. 예, 네, 네. 아, 예전에. 아시겠지만. 어, 맞다. 흑은장 선수가. 예. 아시죠? 태태전 완전자라고. 아, 저그전은 장난 아니었죠. 다 쓸었죠. 예. 근데 아. 밸런스가 붕괴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 밸런스 신이 다 줬는데. 토스전은 안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 스프인데 아, 조절 잘못했고 그쵸, 조절 잘못해서 페란전 저그전만 주고 맞죠. 토스전이 그랬죠. 예. 이러면 이제 또 막혔고 트리플 그냥 가도 되고 탱크 하나로 이거 벌쳐 나갈 그 장소를 지금 만들려는 거죠. 네. 그 진짜 웃기네. 많은 분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 흑은장 연말쇼. 디너쇼처럼 이거. 아, 10년째 가야죠. 꽤 진행돼 왔던 거군요. 역사가 있는 거군요. 야, 올해는 아구찜. 예. 이거 연간 엔딩 쇼가 뭐가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엔 김정민이래. 아, 전 안 됩니다. 아, 적당히 하세요. 딱 좋아. 딱 좋아. 다음엔 김정민이래. 아, 흑은장 게임을 왜 합니까 제가. 제가 약간 궁금하네요. 김정민 해설이랑 해설이랑 붙으면은 핵을 쏠지 안 쏠지. 예. 일단 궁금하네요. 부천으로 쳐들어갑니다. 흑은장 직합니다. 프로토스도 잘하고 있는 것은 멀티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될 거는 100점 만점. 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벌처로 지금. 네, 이거는 또 이러면 퇴로 차단. 누군가가 괜히 뭐 75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드라군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아주 건방진 플레이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테란 감수성이 아니라 3드라가 나와서 요 정도까지 나온다? 예. 약간 테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좀 많이 건방졌다. 혼내줘야 된다. 예. 손을 넘었다. 마인 데미지 앞에 세 개 다 맞았고요. 예. 터질 뻔했어요. 예. 지금 본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본진 이번에 기어 나갔어요. 예. 잘하잖아요. 아구. 그렇죠. 예. 탱크를 흑은정 선수가 일단은 모아두지 않은 상태로 지금 벌처만 찍고 있거든요. 약간 가스를 세이브한다는 건 이후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구 선수도 셔틀을 뽑았기 때문에 예. 갑니다. 두 번째 뉴클리어 사이언. 네, 네. 흑스트. 흑스트. 예. 흑은장의 고스트. 왼쪽에 뭐야 저거? 배로? 고스트 지옥. 이거 벌처 고스트로 핵 쏘면서 그냥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 락다운까지 나오겠는데요. 이것도 일단 병력이 있어야 돼. 지금 이 드래곤 잡히면 안 됐거든요. 예. 저 벌써부터 뭔가 슬퍼. 아니 이게 드래곤이 군장. 뭉칠 수가 없는 게 벌처가 너무 잘 찔러줘요. 예. 그리고 벙커까지 하나 짓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되면 내가 이긴다. 예. 질러봐. 어택 찍고 마인 맞기. 자, 버티기 아니 셔틀 아까 뽑은 건데 출발을 못해요. 예, 여기 이렇게 지렁대기 바쁘거든요. 자, 악마를 보았다. 아, 벌처 앞에 드래곤이 원리를 깎은 건가요? 또다시 아이스크림 네. 결국 때리는 건 이게 다고요. 이러면 저기 벌처 얘기죠. 예. 저게 유니즘님. 벌써 벌처. 아직 아구 선수 멘탈 무너지면 안 돼.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사실상 고문인데 고문의 시작도 아니에요. 디너쇼. 그쵸? 시작도 안 했습니다. 메인 메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비타 뽑아지면 네. 스카웃 나름 이거 다 봤자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고 예. 고스도 이미 있습니다. 한기 뛰어서 일단 보기 변현재식. 자, 보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본진. 예. 본진은 수비로. 이거 예. 태워놓기? 일단 5기. 와, 6기? 이거 분대 7기. 그냥 묘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다 찍겠다라는 거예요. 예, 고스트 분대. 네. 이거 락다운 걸고 그냥 마인 매설해서 게임 끝내겠다라는 거죠. 네. 1시에도 벌처 하나 또 본진 드랍십도. 이게 뭐죠? 자, 핵도 여기. 가면서 핵도 여기. 가면서 여기. 아, 지금 뉴클리어 사일러가 있나요? 예. 여기 뭐가 떨어지죠? 벌처인가요? 이건 한번 막 채팅 러시 예. 아구 채팅 러시 좋았습니다. 앞마당이요 이런 거. 앞마당이요. 잠깐 야동자 여기요? 앞마당 본인이 얘기해 두고 있어요. 요거는 벌처다. 그냥 벌처다. 예, 요건 그냥 예. 큰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메뉴는 뒤쪽에 이제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방송에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어? 예. 자, 요거. 아, 옷자마가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봐요. 옷자마 잡고. 아. 고스트는 진동이 형. 네. 결국 하시는 분이 느낌 왔어요. 마음의 진미 중. 느낌 왔어요. 아, 네. 대처도 안 하요. 대처법도 안 하요. 대처할 수 있나요? 아, 지금. 아, 왜 이렇게 좀 짠한 채팅이죠. 네. 아. 결국 형님은 자 본인도 뭐 밑쪽 계속 뭐 먹고 예. 있습니다만 락다운 락다운 아~ 두 명 세 명 네 명 아 그만해 도망을 못 가요. 아 열받는다 뭐 없나요? 네 드라곤이 이렇게 락다운으로 잡히면 질러서 그냥 벌써 고스트 밥이죠. 그렇죠. 고스트가 질러 잘 잡아요. 네 그래서 붙어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아 쇼트 아 쇼트 제발 그만해. 아 이번 진짜 사넥스톤 같은 거 하나 없나요? 사넥스톤 아 락다운 아 질러 달려들어서 제발 좀 저 이러면 아니, 고스트 좀 잡아줘 고스트죠. 아, 이게 왜 아니, 이렇게 아 우와 와 몇 개야 이거 무슨 뭐 홀루시네이션이 다 진짜죠 이거 네. 지금 랜덤 블러드 보는 것 같아 유즘 앱에 와 이게 와. 무슨 랜랭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와 이게 스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예상대로의 예. 결과가 네, 질럿이 나왔습니다만은 아, 하고 괜찮겠죠? 예. 아, 아 유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아 여기 이레디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러지만 EMP나 이레디. 아 웅장쇼 웅장쇼. 아, 네. 강해져라. 예. 네. 끝까지 눈 뜨고 지켜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나의 아, 공격을 그렇죠. 네가 선택한 에이스 결정전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스스로 선택했으면 결제 해제해야죠. 네. 맞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자 그러면 아 이 조합 뭡니까? 골벌러시 앞과 좋아졌어요. 이런 조합은 없는 조합이에요. 예. 아. 여러분 이런 조합은 그냥 흑은적이 만든 겁니다. 아 지지.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뷰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구 갈비 닭찜 선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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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아구님. 네. 지금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텐션 하나 더 올린 게 약간 억텐 같은데 맞나요? 괜찮은 거 아니,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팬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막 호연 5분 10분은 아주라 아주라 MVP 있잖아요. 뭐 아구님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아구주라네. 아구 힘내라. 아주라 아구야 이틀 동안 고생 많았다. 뭐 3분 딜레이 있어요. 예, 막 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마지막 게임 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게 되지? 아니 저 스타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저런 거 당해보고 처음이라 되게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에 아구 선수랑 흑운정 선수랑 다시 붙게 된다면은 어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랩링크로 붙여야 되는지 어떤 걸로 붙여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스타2로 붙여야 되는지 네. 어제 스타크래프트2면은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2까지 갈 필요 없이 랩링크면 괜찮을까요? 랩링크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오, 내년 또 이맘때 오프닝으로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랜덤 말고 랜덤 타워 디펜스는 어떨까요? 랜덤 타워 약한 모습. 자 3위 개같이 부활 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아 흑은장님 아 예 예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또 아 영준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오늘 마지막 경기 좀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오늘 마지막 경기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 네. 그렇죠. 생각은 좀 해놨었는데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사이언스 퍼실리티에서 고스트를 갈 것이냐 아니면 배틀크루저를 갈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고스트가 좀 더 재밌겠지라는 생각에 바로 갈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흑은장. 그 류재홍 선수의 수비형 팔베럭은 흑은장 선수의 이런 아이디어였나요? 그 예상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드론을 또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가지고 근데 류재용의 마린 컨트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예, 벙커 일단 벙커를 지어라. 너는 마린 컨트롤로는 안 된다. 벙커로 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벙커를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벙커도 지금 김정민에서는 표현이 방탄 벙커였거든요. 완전히 둘러싼. 그래서 뭐 류선 대원군 뭐 세국 테란 네. 네. 너무 아니 상대 다로이님이 그럴까 돌파력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럴까지 둘러싸야 되는 그 위치까지 정해준 거예요 우리 군장이. 근데 뭐 벙커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 벙커 잘 짚더라고요. 근데 게임 끝나고 나서 재용이가 이제 다 뭐 러시 막았으니까 이제 좀 즐겨볼까 하는 순간에 상대가 GG를 쳤다고 좀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너의 그렇죠 오드론인데 저 흑은장 디노쇼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한 명 그냥 네, 작년에 작년부터 시작한 거 이제 올해도 이제 2차전 나왔고 네 올해 내년도
일단 뭐든지 다 합니다. 예, 디너쇼 계속 이어가야죠. 예. 아, 그 팬분 네. 중에 다음은 김정민 이런 얘기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오랜만에 뵙는데 왜 이래 설마요, 진짜. 만약에 만난다면 디너쇼로 그냥 핵 쏘실 건가요? 김정민의 소리 예. 아니어도? 근데 이제 정우서가 옆에서 자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우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훈님. 아, 예. 내년에 그럼 오프닝쇼로 정우서 한번 어때요? 맛있게 한 게 어때요? 나는 김정민이 자신이 나간다고 할 줄 알았어. 아니죠. 저 자신감 없습니다. 아니, 정우서 한 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내년에 디너쇼로 정우서 오마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는 대로 예. 아, 너무 좋아. 예, 뜻하는 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역시 문장이었고요. 예. 자, 이렇게 3사회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뭐 같은 시간에 대망의 결승전으로 돌아올 것 약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